급하다 급해. 비상 비상 비상. 제가 저번에 가이오가 레이드 마지막 날에 겨우 핵 노가다 해가지고 잡는데 성공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로치 가이오가를 결국 못 얻었었거든요. 그런데 웬걸 포켓몬고 트위터에 가보니까 6월 1일에 개최한 가이오가 전설 레이드에서 뭔가 서버 오류가 생겼었대요. 난 전혀 몰랐는데. 그래서 한국시간 6월 10일 18시부터 전설 레이드 아울을 다시 개최한다고 써있어요. 이로치 가이오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 아니야? 현재 시간 6시 10분 빨리 잡아야 돼요. 와 아니 잠깐만 이게 뭐죠? 가이오가가 레이드 아워에서 지금 등장을 했어요. 와 지금 막차 타고 가이오가 이로치 잡을 수 있는 겁니까? 슉. 제발 잡혀야 돼 이로치. 나의 첫 이로치 제발 잡혀줘. 어 설마. 와 이게 한 방에 잡혀. 오! 아 개체 값은 별로였지만 어쨌든 저희 첫 이로치 획득. 자 야밤에 또 레이드 뛰러 나왔습니다. 아니 근데 뭐야 저거. 아니 뭐 때마침 뭐 불꽃 축제를 하네요. 이거 제가 그런 날 이로치 미리 뜰 거 알고 축포를 이렇게 또 열어주시는 건가? 와 이거는 무조건 이로치 뜨는 각이다. 와 야 이거 완전 그냥 생밤에 나와서 이렇게 레이드 뛰고 포켓몬 잡으러 오는 거는 처음인데요? 불꽃놀이에 축포까지 터트려 버렸으니까 느낌이 아주 좋네요. 그란돈 이로치 가이오가에 이어서 너 내 거 해라. 깨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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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굴. 오우 깨구리 소리 올지게 들리는데요? 여기에서 깨구마를 등장하는 각이냐? 와 해야 되는 느낌. 여러분 대박 찐 포켓몬 등장인데요? 야생의 수완나 등장이에요 이거. 오 움직이다. 너 누구니? 처음 보는 친구네요. 야 근데 이게 사람들이 봐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? 완나야 너 실제로 나오면 진짜 꼭 잡아줄게. 너 기억하고 있을게. 자 또미신 산미신한테 또 왔습니다. 지금까지 좋은 건 하나도 안 잤는데 오늘은 이 정도면 이제 스택 좀 쌓였다. 그란돈 좀 주세요. 또미신과 함께하는 레이드 또 잡아봅시다. 자 다시 한번 그란돈 제발. 아 진짜요 저 여기서 리로치 뜨면은 여기 와서만 잡을게요. 산미신이니까 레이드 한 세 번 하면은 리로치 준다는 뜻이겠죠? 그란돈 리로치는 약간 황금빛 돌아가지고 훨씬 멋있던데. 에휴 축포는 개뿔. 제가 거기서 지금 그란돈 한 10마리 잡았는데 이로치는커녕 고기채도 하나도 안 떴어. 하지만 여러분 정의는 승리합니다. 빠밤 이로치 그란돈 그린란돈 떴다. 지금 여기 얼마 쓰는지 모르겠어요. 레이드권 한 20, 30개 녹은 것 같아. 와 개체값도 2800인데 엄청 높은데? 이거 진짜 무조건 목숨 걸고 잡아야 돼. 아 근데 10개라도 좀 약간 애매한데? 하나하나 싹 다 엑셀 뜬다는 마인드로 합시다. 제발 잡아야 돼. 빨리 공격해. 샥! 한 방에 잡혀줘. 한 방에! 한 방에! 한 방에! 딱각! 어? 와! 어? 이게 한 방에 잡혀? 이거 원래 한 방에 잡히는 거예요? 아니지? 아닌데? 드디어 얻었다. 그란돈 나도 이제 이로치 오너야. 자 개체값 한번 보자. 이로치로 만족하는 걸로.